고구마순을 한번 무쳐볼까 합니다. 예, 그런데 고구마순을 마른 고구마순을 물에다 담궈놨다가 압력밥솥으로 한번 삶아내겠습니다. 불을 켜고 뚜껑 덮어서 여기서 끓는 소리가 나면 네, 꺼놓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냄비가 이렇게 끓는 소리가 나면 네, 꺼주겠습니다. 불 끄고 김이 빠진 다음에 열어서 한번 씻어서 네, 고구마순 삶아놓은 거를 네, 가위로 좀 자르겠습니다. 긴 것만 이렇게 잘라서 한 번씩 잘라서 네, 물에 불려서 이렇게 압력솥으로 한번 삶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 물러져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이거를 기름에 볶아보겠습니다. 팬을 달군 다음에 기름을 붓겠습니다. 하나, 둘, 네 스푼 정도 기름을 두르시고요. 마늘, 마늘 넣으시고 고구마순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장 좀 네 큰술 넣고요. 물도 네 큰술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조금 넣으시고 국물을 묻혀서 자, 불은 지금 약하게 팬의 불은 약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좀 보겠습니다.
뚜껑 덮어서 불을 조금 중불로 놓겠습니다. 4시청 반 식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여기에다 참기름 반 스푼 정도 깨소금 그릇에 간단하게 고구마 순으로 볶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맛있게 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